카카스 지역에는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에 구스로운 국가인데요. 역사나 종교, 문화가 유럽에 가깝기 때문에 지리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외교적으로는 동유럽으로 분류하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2008년에 남오세티아 전쟁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죠. 근데 이곳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는데요. 이게 흡사 2014년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조지아 의회는 외국에서 연간 수입의 20% 이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을 전부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방의 자금 지원을 받는 독립 언론이나 NGO 같은 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걸 목적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이 모델이 2012년에 러시아가 제정한 법률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률은 지난 12년 동안 러시아 시민사회와 자유 언론을 억압하는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것을 보면 조지아의 법안도 반민주적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법안이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한 사이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이거든요. 조지아는 현재도 친러와 친서방 노선 지지 세력 간의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서방 세력을 견제하려던 법이 나오고 또 이 법안의 모델이 러시아가 2012년에 제정한 법률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EU 가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친서방 세력은 길거리로 나와 연일 시위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12년 전만 해도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던 나라여서 반러 감정이 적지 않은 나라인데 EU 가입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법안이 통과되니 시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지아에서는 외국 대행기관 법안이 1차 시민을 통과한 당일에 법률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시민이 또 트빌리 시 의회 앞에 몰려들어 항의 시위를 벌였고요. 이튿날에는 시위 참가자가 수만 명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 조지아의 꿈은 10년 이상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입니다. 이론적으로는 EU와 그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지만 러시아와도 우호적인 정당이죠. 유럽 국제관계협의회는 조지아의 꿈이 조지아를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18개월 동안 서방과 거리를 두고 점차 러시아 영향권으로 돌아가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EU 가입은 흔들리지 못합니다. 법안 자체가 반민주적인 성향의 법안인지라 EU의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거든요. 실제로 EU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EU 가입을 못한다라는 말을 했으니까요. 조지아는 2022년 3월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후보 지위를 부여받진 못했지만 유럽 이사회는 사법과 행정에서 개혁을 실시하면 그 지위를 부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것까지 포기해버리는 법안이 나오니 EU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최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지아인의 85%가 EU 가입을 지지하고 있으니 민의를 얼마나 안 따르는지 여실히 볼 수 있죠. 조지아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체류탄과 물대포를 쏘며 이틀째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는데요. 조지아 주재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 최소 76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EU 깃발을 흔들며 저항하기도 했고요. 화염병과 투석 등으로 경찰을 공격하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격렬한 시위와 이를 진압하는 경찰 간의 진압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무소속 출신인 살로메 주라미시빌리 주재 대통령은 법안에 반대하고 시위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집권 정당인 조지아의 꿈에 대항하기로 밝혔는데요. 그와 덧붙여 이런 법률안은 러시아가 지시했다는 말을 비디오 연설을 통해 하면서 시위대를 격려함과 동시에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법률안에 거부권 행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어서 과연 이것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조지아의 이번 시위 사태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유로마이단 혁명과 비슷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혁명 때도 당시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 가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친러 정책으로의 선회를 천명한 것에 향해 일어난 혁명이었거든요. 이후 유로마이단 혁명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의 무장 독립 투쟁으로 번지게 되었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2008년에 조지아의 친서방 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조지아를 전면 침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번 시위가 스노우볼이 되지 않을까란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지아의 이런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